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시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34% 에서 최대 마이너스 53% 까지 상당한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리핑 드릴 매물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규모 아파트들 위주로만 주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대방노블랜드 오션뷰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정보 600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은 2016년. 용적률은 179% 건폐율은 14%입니다. 부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의 중학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 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단기간에 무려 11억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호가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도 저렴한 수준이죠. 추가적인 낙폭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최고 매도호가는 6억 8천에서 전세호가는 3억 6천 그리고 4억 2천입니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적게는 4억대 중반에서 많게는 6억대 후반, 7억대 초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56도 SK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75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3000세대, 고층은 47층, 사용승인일은 2008년, 운전율은 298%, 건폐율은 27%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이기대 공원과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옆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5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18억까지 말도 안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11억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13억 5천에서 17억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3평형, 3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정보 1733세대, 5층은 25층, 평수 1은 1997년, 용적율은 309%,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장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양정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부산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 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2천만 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매도가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도 저렴한 2억 5천 7백만 원이고 최고 매도가는 3억 8천. 전세 효과는 1억 6,500에서 2억 2,000입니다. 같은 평형 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대 비교해봤을 때 1억 대 후반에서 5억 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서구 서대신동 3가에 위치한 대신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753세대, 고층은 22층, 태형 승인율은 2014년, 용전율은 249%, 배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바로 옆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3,5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고 4억 1,000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가는 4억 8,000에서 6억. 전세효과는 2억 8천에서 2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같은 평대 주변 아파트 매물대우과 비교해봤을 때 많게는 8억대 후반 적게는 2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팬텀 리버 SK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세 개의 방과 두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 정보 529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17년, 용존율은 273%, 건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수영강을 끼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당시 2억 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800만 원까지 상승했고 을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4억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4억 1천에서 5억 9천, 전세호가는 2억. 사천에서. 2억 5천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3억대 중반에서 5억대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유 중이신 매물에 대한 매도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내가 이사가고 싶은 입지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에서 해당 매수나 매도 매물에 대한 홍보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문자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8452782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링크로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 이후에 추락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홍보하고 싶은 매물의 지역을 적어 주셔도 좋고요.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 미리미리 적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